1kg에 500입니다. 크기가 이 정도? 네. 하나 크기당 이 정도네요. 타이거 새우인가요? 예, 등에 얼룩덜룩하죠. 타이거 새우. 오징어는 키로에 320 페소. 오징어도 비싸고 깔치도 조금 먹을 만한데 깔치도 비싸네. 320이면 약 7,600원 정도 되고. 고등어가 있네요. 고등어 되게 크죠. 고등어 이거는 좀 큰 편에 속해요. 200 페소. 1kg에 200 페소면은 약 4,400원 정도 되겠네요. 포카하고 토프는 차이가 뭘까요? 생긴 거는 비슷한데 그죠? 토쿠아라고 돼 있네요. 아, 여기가 약간 중간에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코리안 토프라고 돼 있고 여기는 또 자파니스 토프라고 돼 있는데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이 연두부를 먹으니까 그냥 자파니스 토프, 코리안 토프 이렇게 그냥 같이 섞어서 한 군데다 하기에는 좀 자존심 상하고 뭐 그런 건가요? 그래서 나눠서 붙여놨네요. What's the name? White Dillies. White Dillies. Yes. 아, 70 pesos? Yeah. 와, 이게 70이랍니다. 70이라네요. 이게 60이고. 이게 밴댕이 거 같은데 이것도 60이네요. 건어물은 가격이 비싸요. 많이 비싸요. 쭈구리. 오, 쭈구리. 얼굴 한번 보자. 아, 쭈구리야. 이거는 뭐 하는 걸까요? 얘가. 할아버지가 막 뭐라는데. 오, 얘 13살이랍니다. 13살인데. 일하는 거 보세요. 우와. 저기 안에 이렇게 가루가 나오네요. 코코넛 안에 있는 과즙이라 해야 되나? 과육이죠. 코코넛 안에 있는 과육이 이렇게 갈려서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가루가 돼서 이거를 음식이나 뭐 이런 데 요리할 때 넣어 먹는 모양이네요. 이게 달달하다고 그래요. 야, 청소도 잘하고. 오, 최고입니다, 최고. 우와. 진짜, 이제 한번 다시 봅시다. 와, 이 친구가 사장님 아들이라네요. 사장님 아들인데, 그래 놓으니까 이 기계를 싹 다 다룰 줄 아는 모양인데, 이보세요. 이 차를 들어 올리는 자켓 같은 걸로 압축을 해서 즙을 빼냅니다. 와, 이거 뭐, 그냥 웬만한 직원들 한 몫을 다 해내네요. 저 자동차 타이어 빵꾸 날 때 올리는 자키 있죠. 자키를 밑에서 들어올리고 위에서 이렇게 못 올라가게끔 눌려주는, 그렇게 압축해서 즙이 나오네요. 저렇게 봉지 보셨죠? 좀 더 나온다고 할아버지가 지금 좀 더 나온다 더 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와. 이야. 방금 가른 게 저 한 봉지에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저렇게 만족스럽게 파가는데. 맛깔나고. One, 14 페소라고. 표정 관리도 안 돼, 지금. 진짜 대단하네.
단호빵 할라고? 단호? What? 란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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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2. 12. 12. 12. 12. Why are you right here? Because it's school day, right? How about your school? I know. Elementary. But why you are here? So it's time to study now, right? But why you are here? Huh? 아, 이 친구는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냥 막 그냥 12살이라 그래요. 아, he doesn't go to school? He doesn't go to school? Go to school? Where? Aguinaldo. But why today he is here? Why? No class. Ah, no classes today. Oh. 오늘 학교 안 가는 날이라고 여기 이제 아기날도라는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안 가서 아빠를 도우러 이렇게 가게에 나와 있나 봐요. 아, 그렇게 바람이네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잭프루트. 아, 이게 잭프루트랍니다. 이게 두리안하고 뭐 비슷한데 어우 따갑습니다. 우와 이 손 보세요. 오. 90만도 막 찍어내네요. 러리 돈보이 따져있어. 15초 정도 만에 저렇게 홀라당 옷을 다 벗겠습니다. 커피 종류가 앞에 다 있네요. 이름이 있죠. 그게 뭡니까? 띄웠는데 빙가? 빙가, 미디움, 마라코, 벵게, 아라비카, 미디움 로스트, 로부스타, 다크 로스트, 그다음에 사가다 미디움. 네, 이렇게 커피 이름이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커피가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네요. 보이시죠? 간식을 하는 분이에요. 바나나도 있네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이거는 고구마인 것 같네요. 고구마. 바나나 고구마.